오토바이가 가다가 앞에 모래가루가 있어서 중앙으로 이동하던 중에 추돌 사고입니다. 아바떼 운전자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일어난 사고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인지 아바떼 운전자 가해자인지 궁금합니다. 보시죠. 어떤 상황인지. 자, 앞에 오토바이 가요. 앞에 오토바이 갑니다. 가는데, 아이고. 이 사고. 앞에 모래가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꺾을까요? 이건 불법 유턴 내지 불법 좌회전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어제 우리 한번 검토해 봤던 거죠. 근데 여기서 들어옵니다. 어제 저한테 예, 좌회전하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다시 글을 올리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올리셨어야 돼요. 처음부터 좌회전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야지 앞에 모래를 피하려고 그랬다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좌회전 왼쪽에 어디 뭐가 콧빛적 아유 길 있네요. 여기 길. 여기 길 있네요. 그 오토바이가 요차 지나가면은 나 좌회전해야지. 그래서 왼쪽 깜빡이 켜고 있네요. 길 가운데에서 오른쪽 가장자리 쪽으로 가면서 자 깜빡이는 언제부터 켜고 있습니까? 깜빡이 이때 켜네요. 둘, 셋, 넷, 다섯, 넷에 들어오네요. 예. 어제 방송할 때는 깜빡이는 같이 검토를 안 했어요. 깜빡이 검토 안 하고, 아, 모래 때문에 피했을까? 불법 좌회전 내지 불법 유턴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쪽으로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깜빡이 어제 보지도, 제 눈에 안 들어왔어요. 저는 깜빡이가 관심사항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모래가루가 있어 이동 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하면 아반떼 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 또 지날 때 빵 안 한 거 이런 점은 상관없나요? 오토바이 깜빡이 켜고 꺾은 거 이거 뒤차가 앞에 가던 차 깜빡이 켰으면은 뒤차가 좀 조심해서 되는 거 아닌가요? 모래 때문에 가운데로 이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턴하려고 한 건가요? 좌회전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앞에 오토바이가 깜빡이 켜요. 깜빡이 켜고 여기서 깜빡이까지 다 감안해서 어떻습니까? 오토바이가 길 가장자리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들어와?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자동차가 더 잘못이다. 자동차 100% 잘못이다. 이제 어려워졌어요. 투표 시작. 지금 투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다들 가입하고 계신가요? 자동차 종합보험 다 가입하고 계시죠? 이건 민사입니다. 형사는 운전자 보험이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요? 투표 결과 나왔네요. 보시겠습니다. 아, 오토바이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24%.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54%. 자동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2%. 제 의견, 전 이건 좀 어렵습니다. 저 깜빡이 켰다 하더라도 이때 깜빡이 켜는데요. 저기서 이렇게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 앞에 좌회전 가능한 곳에서 좌회전하려는 건가? 그리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저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면 이쪽으로 차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거든요. 아,
그런데 차도 오토바이도 차도 자동차도 동등하다. 앞뒤 관계다. 앞뒤 관계로 보면은 블박차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경찰에 접수하면 교통조사관들 반반으로 갈릴 것 같아요. 불법 좌회전은 불법 좌회전이고 앞뒤 관계에서 왜 여기서 깜빡이 켰는데 왜 여기 지나치려고 그랬어. 이건 앞뒤 관계야. 그래서 블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보는 그런 조사관들이 오히려 절반보다 좀 더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경찰에 접수되면은 자동차 잘못이 더 크다고 볼 가능성,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교통조사관들의 그, 저는 많은 사례를 봤잖아요. 아, 깜빡이까지 켜고 있으면은 그 차가 들어올 거 대비해서 만약에 지나려면 빵! 해줬어야 되는데 왜 빵 안 해줬어? 그러면서 불박차 가해 차량이다 볼 가능성이 절반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얘기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어렵네요. 이거는 이렇게 해보세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 다치고 오토바이 망가지고 그런 오토바이에는 자차 보험이 없죠. 그럼 오토바이 운전자가 직접 블박차 보험사 상대로 소송해봐야 됩니다. 그 소송 결과 어떻게 나올지 아 진짜 잘 모르겠네요. 진짜 어렵습니다. 여기서요. 네, 슈팅스타라는 분께서요. 오토바이가 좌회전할 생각이면 미리 가운데로 왔었어야지. 그렇죠. 네. 우회전할 때는 우측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좌회전할 때는 중앙선 쪽으로 와서 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크다고 본 분들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형식적으로 볼 것이냐, 실질적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